주말 푹 쉬셨습니까? 2월 13일 월요일 출근길입니다. 지금 시간 몇이냐고요? 아, 6시 53분입니다. 일찍 나왔어요. 아, 잘 쉬었습니다. 아, 그, 토요일 날 그, 호흡기내과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. 아,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코로나 걸린 것 같진 않아요. 멀쩡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. 전에 그 엑스레이하고 요번에 찍은 엑스레이를 비교를 좀 해봤더니 그 전에 찍은 거 좀 뿌연 게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약을 먹어서 그런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약을 또 새로 한 달치를 처방 받아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신경과에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간 수치가 좀 높다고 해가지고 영양제를 처방 받았잖아요. 아르나민 골드하고 뭐 이거. 근데 또 이번에는 또 그게 이제 그 다른 과에서 저거 뭐야 이렇게 소견을 달아놓은 것도 이제 다시 공유가 되는 모양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호흡기과에서 그 간 영양제 말고 뭐 치료제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달치를 처방해 주더라고요. 같이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같이 먹어도 관계없다. 아이 나 이 집은 그 토요일날 피폐했잖아요. 내일 또 피폐해야 돼요. 아이 나 이 집은 진짜 다음주 또 그 신경과 진료거든요. 그러니까 내일 가가지고 피 빼고 검사 받을 게 뭐냐면 신경계 검사. 좀 어지럽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전류로 전에는 제가 그 바늘 같은 거 꼽아가지고 전극 해가지고 그리고 전기 흘려가지고 하는 신경계 검사 한번 받았거든요. 좀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받았는데 이상 없다 하더라고요. 이번에는 그냥 그 전 그 바늘 꼽는 거 말고 전류만 흘려가지고 하는 거라고 간단한 거라고 아프지 않다 하더라고요. 그거 무지하게 아팠거든요. 그리고 전기 패치만 붙여가지고 뭐 하는 그 신경계 검사가 있나봐요. 한쪽 부위만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제 걸을 때 조금 어지러우면서 오른쪽으로 좀 꼴리는 기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느 쪽으로 할 건지. 그래서 오른쪽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무슨 초음파를 뭐 또 뭐 한다 그러던데 그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런지 피가 잘 흐르는 그런 거 검사하는 것 같아요. 뭐 그 검사 두 가지 하고 또 피검사. 아 미치겠다 진짜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신경과 지으려고요. 약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그리고 또 이거 최근에 알은 건데요. 이 등허리 이런 데 보니까요. 뭐가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뭐가 나더라고요. 아이씨. 그거 보니까 그것도 또 코로나 후유증 같아요. 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뚜두두두 우두두두 나나 그랬더니 얼굴 같은 데도 그 염증 같은 거 있잖아요. 곰팡이 거 조그맣게. 그런 것들이 밀고 올라오는 게 있고. 아,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상한 증상들이 마구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아, 나 모르겠다. 이거 뭔지. 근데 이거 저거 호흡기 내과에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저기 신경과 가면 신경과 진료 받으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. 왜 그런 건지 이거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. 저 지금 요즘은 샤워하고 뭐 세수하고 이럴 때 비누 같은 거 저거 뭐야 바디 샴푸 같은 거 안 쓰거든요. 그냥 물로만 이렇게 닦고 그래요.
그리고 오늘도 후닥지근하네요. 비가 좀 올라 그러면 쌈박하게 확 오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런 게 그냥 어저께 축구 일본한테 저 U23 8강에서 야, 저 보다 말았거든요. 3대0으로 졌어요. 아, 졸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초반에 그냥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3대0으로 졌다던데. 진짜 빨리. 왜 그런지 모르겠네, 그거. 베트남한테 눕히지 주고.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경제도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휘청휘청 되는 판국이에요. 약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그리고 또 저 새벽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사우디하고 베트남하고 그 축구하더라고요. 8강전이죠. 근데 잠깐 봤는데 베트남도 잘하더라고요. 처음에 한 10분 봤나? 그리고 이제 다시 잤는데 아침에 그 보니까 사우디한테 2대0으로 졌다더라고요. 그 대표팀 감독이 공유근인가 뭐 그 양반이잖아요. 박항서 감독이 이제 안 하고 23세 이하는 이제 공유근 감독으로 바뀌었죠. 그 잘하더라고요. 슈팅도 뭐 잘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좋지만 아, 에어컨을 좀 틀어야 돼. 아, 그리고 이 제가 카메라 단을 위치를 좀 바꿨거든요. 너무 정면에 있다 보니까 제 시야에 거슬려가지고 좀 안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완전히 밀어놨습니다.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약 5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깨라 좀. 아, 얘들아, 아, 여기에다 뭐 50km를 짜. 오늘도 나올 때 냉커피를 한잔 타고 좀 나왔습니다. 조금씩 마시면서 하니까 목이 확실히 잠기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 이 코로나 후유증 진짜. 아우, 저는 아직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다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떻게 단어 생각 안 나고 사람 이름 잘 생각 안 나고 그 건망증 그것도 저거 코로나 후유증에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우들우들 나는 거 이것도 코로나고 있죠.
줌 차는 것도 코로나였죠. 어지러운 것도 코로나였죠.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손가락이 있는데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알갱이가 우두루두루 막 나면서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 이것도 코로나 중이에요.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대상포진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는 대상포진 그 예방 그 접종 주사를 맞아가지고 아 대상포진이 올 될 거 아닌데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.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.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 바뀐 사람 이창 누구라 그러는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양반은 잘하는 것 같아요. 진짜 금리 또 올린다 그러죠. 바로 그냥 아 올리지 얼마 안 됐는데 이주열이 같은 거 그냥 뭉개고 계속 있을 건데 이 양반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정부 눈치 안 보고 이거 문제 된다 이거 분명히 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 아 오늘 그러잖아 또 월요일입니다. 또 화이팅 해가지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이따 또 저녁 때 뵙겠습니다.